지금부터 모의고사 03의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3은 모의고사 03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우선 도면이 있는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면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라우터가 한 개입니다. 라우터가 한 개. 또 하나 스위치는 두 개인데 왼쪽에 S1, 오른쪽에 S2. 이때 여러분들은 이 스위치 왼쪽에 있는 스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와 뭐가 다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도면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실 때 우선 현재 이 도면에서 라우터가 한 개입니다. 한 개이므로 라우터에서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던 것을 첫째, 1단계에서 했던 건 그대로 하십시오. 활성화, 노샷 치는 거죠. 두 번째, 현재 이 도면에는 VLAN이 4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브 인터페이스, 즉 인터 VLAN을 4개 합니다. 4개. 따라서 요두 가지만 하고 라우터가 한 개이기 때문에 시리얼 포트 안 합니다. 라우팅 안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네트워크는 동작이 잘 되는데 그잘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스위치 1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의사항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S1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F0/24번은 반드시 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트렁크 하지요. 트렁크. 24번에는 뭘늘 여러분들이 했듯이 트렁크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요 스위치는 오른쪽 스위치로 가는 포트가 10번이 있습니다. 이 바로 F0/10에도 트렁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라우터도 중요하지만 스위치의 이 트렁크 명령을 10번에 입력을 안 하시면 왼쪽 PC0과 PC1은 자체적으로 핑이 돌고 여기도 역시 핑이 도는데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와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여러분들은 S1에 트렁크 두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 문제에는 요 S1에도 스위치 주소가 있고 S2에도 스위치 주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이것을 입력을 안 하시게 되면 스위치의 감점이 됩니다. 스위치 주소 입력은 점수가 좀 높은 편이니까 꼭 확인하고 입력을 하도록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문제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트 시큐리티. 이 포트 시큐리티란 말은 보안이란 말입니다. 보안. 따라서 여러분들은 PORT, 포트, SECURITY라는 이 명령어를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 보안. 보안인데 이것을 다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약자를 주로 쓰세요. 약자. 그게 PORT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현재 왼쪽에 PC0의 VLAN 번호가 있고 PC1의 VLAN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트 2번까지는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트 3번을 가지고 우리가 PC 한 대를 더 연결하려고 합니다. PC 한 대. 직원이 한명 증원이 돼서. 그럼 PC 한 대를 연결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쪽에다가 PC 다른 거 하나를 연결을 했다. PC2가 들어왔다. 즉, 한대 PC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한대 이상의 PC가 연결될 경우, 스위치 포트가 자동으로 셧다운 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특징은, PC 두 개가 기존에 있고, 한 대만 지금 연결해야 되는데, 2가 만약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하나가 더 연결된다 하면 셧다운 되도록
따라서 F0 슬래시 3번 포트에 이제 포트에 설정하는 줄이 다섯 줄이 되고 여기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포트 시큐리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명령어 첫째 보안 지금 말씀드렸죠? 보안 뭐라고 했습니까? PORT 그 다음에 최대란 말이 있습니다. 최대란 말은 맥시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맥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VIO, LATION, Violation 하는데 여러분들은 VIO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끊어짐. 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hutdown. 이 셧다운은 여러분들이 약자 SH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보안을 위해서 명령어 포트, 맥스, VIO, SH 이 명령을 아시고 이제 S1에다가 포트 3번에다가 이것을 입력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써드린 이런 요점을 잘 기억했다가 이따가 제가 입력할 때 설명 없이 그대로 쭉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화면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실은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게이트웨이 주소. 게이트웨이 주소는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따라서 PC용도 여기 VLAN 번호가 50입니다. 50에 인터 VLAN 할때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 게이트웨이를 입력해라.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슬래시 15 그러면 서브넷 아 슬래시 15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입니까? 1이 15개. 따라서 여러분들은 255.7개 254.0.0이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255.255가 되겠습니다. 이 와일드카드 0.1점 255.255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에서 각 여기 네트워크에다가 더하고 여기 네트워크에다가 더하고 여기 네트워크에다 더하고 여기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서 하나 뺀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로 여기다가 메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PC0은 150점, 두 번째 자리 20에다가 1을 더하니까 21점, 255.25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PC1의, 요 밑에, PC1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50에나 160점, 21점, 255.254다. 그 다음, PC2의 게이트웨이 주소 170점, 21점, 255.254다. 마지막 PC3의 게이트웨이 주소 180점, 21점, 255.254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요 주소 계산이 가장 정확해야 나머지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명령어 입력할 때큰 실수를 안 하는데 이 주소 계산이 가장 여러분들 예민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세요. 자, 게이트웨이 주소를 다 구해서 표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가 있다. S1 150.20.0.3이다. VLAN 50에 있습니다. S2 170.20.0.3 VLAN 70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스위치 주소를 VLAN 50과 VLAN 70에 입력한다. 그 다음 여기에도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설정. 요 기본 설정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라우터 입력할 때 과거에는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 설정을 맨 마지막에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셨다고 생각하실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기본 설정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라우터에 콘솔로 접속할 경우 아이디는 마스터
암호는 패스 감탐보를 사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오. 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유저네임이 있으니까 유저라는 명령어를 쓰시고 문제에서 제시된 유저네임, 아이디, 마스터, 암호를 씁니다. 패스. 문제에서 암호는 패스 감탐보 두 개. 자, 어디에? 콘솔 접속하겠습니다. LICON 숫자 0. 끝날 때 로그인으로 끝나지 않고 로컬로 끝납니다. 로컬, 로그인, 로컬. 요세 줄이 바로 요 기본 설정 라우터에 콘솔 접속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문제를 푸는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를 잘못 입력할 경우.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잘못하면 이 PC 이 장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255, 255, 255, 255 숫자가 4개 나오고 약 1분 이상 멈춰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물론 컨트롤 쉬프트와 키보드 6을 딱 치면 풀리긴 풀리는데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령을 잘못 입력했을 때에도 컴퓨터야 멈추지 마라. DNS 질의하지 않도록. 따라서 답은 NO IP NO IP DOMAIN Domain Lookup입니다. Lookup. 요한 줄을 잘 기억했다가 쓰시면 쓰신 만큼 점수가 올라가고 뭐 기억이 안 나면 할수 없겠지만 명령어를 잘못 입력할 경우 또 잘못된 명령어 요런 말이 나오면 No IP Domain Lookup 요거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러분 모의고사 03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 그런 것들을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PC를 열어서 주소계산이 끝났으니까 입력을 하는데 본 문제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서버가 없습니다. 서버가 없기 때문에 PC에다가는 서버 주소를 입력 안 하고 각각 IP 또 서브넷 마스크 또 게이트웨이 세 개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세 번째 거 모의 03 도면을 불러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PC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의 03 파일입니다. PC0을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여러분들은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IP에다가 150.20.0.2라는 주소 서브넷 마스크 20 15이니까 255 254 00 게이트웨이 150.21.255.254 서버는 없으므로 입력 안 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PC1 클릭. 자, 여기서 데스크탑 IP 160.20.0.2 서브넷 마스크 255.254.20.0 게이트웨이 160.21.255.254 PC1번 창 닫고 이번에 PC2 데스크탑 IP 170.20.0.2 서브넷 마스크 255 254 00 게이트웨이 170.21.255.254 PC2 창 닫고 PC3 데스크탑 IP 역시 IP는 180.20.0.2 서브넷 마스크 25 254 00 게이트웨이 180. 21.255.254. 창 닫기. 이상 PC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S1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1 장비를 클릭하시고 CLI 탭을 눌러서 엔터 EN CONFT. 이 문제는 VLAN 50으로 시작합니다. VL 번호 조심하시고 50 이름은 NA 어드민입니다. ADMIN. 이번엔 VLAN 60. 이름은 Sales입니다. NASALES.
자, 이제 포트에 할당합니다. 포트는 한 개이므로 1번 포트를 접속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1 연결 SWMO ACC SW ACC VLAN 50. 자, 이번엔 2번 포트로 연결하겠습니다. INTF0 슬래시 2 연결 SWMO ACC SW ACC VLAN 60 이상 1번과 2번 포트에 VLAN 50과 60을 입력했습니다. 자, 본 문제에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거 스위치의 주소가 아까 표에서 확인했고 VLAN 50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VLAN 50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VLAN 50 주소 IP ADD 문제에 보시면 주소가 150.20.0.3이라고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PC 거 따라가니까 255.254.0.0 입력하시고 활성화 노샷 게이트웨이 IPDE 게이트웨이는 150.21.255.254 엔터 이상 스위치의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트렁크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문제의 특징, 즉 스위치 S1 지금 S1에는 트렁크를 두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 어디? 10번과 24번 따라서 INT 포트번호 F0 슬래시 10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트렁크 명령 SWMOTR 이번엔 24번으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0 슬래시 24 트렁크 명령 SWMOTR 이상 S1 스위치의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트렁크 마쳤고 이 S1에 여러분들 보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F0 슬래시 3번 포트에 연결될 예정이다 했으니 접속을 INT 포트번호 F0 슬래시 3번 하는 겁니다. 3번 포트에 연결될 예정이다 했으니 자 일단 포트 접속은 무조건 하면 연결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SW MO ACC 자, 이때 이제 보안 명령 세 줄을 입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안이 들어간다. 어디에? 스위치 포트에. 따라서 스위치 포트는 약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원래 말은 SWITCHPORT 스위치 포트 보안 들어갑니다. 포트 SECURITY입니다만은 앞으로 명령을 쓸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문제에서 요 SW만 쓰도록 하십시오. 뒤에는 PORT만 쓰도록 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두줄 명령어 입력 있는 것을 약자를 사용해서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SW 그다음 칸 띄고 포트 칸 띄고 최대 한대 그랬죠. 최대 아까 약자 설명드렸습니다. Max, Maximum의 약자입니다. 한대 엔터. 자, 약자를 써도 명령어 입력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대 이상이면 끊어져라. SW PORT. 만약에 변하면 VIO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끊어져라. SH. 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십시오. 3번 포트로 이동해서 연결 상태 만드는 거는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 밑에 입력을 하실 때 SW PORT SW PORT SW PORT 요렇게 해서 외우시고 이첫 번째 거는 아무것도 안 쓴다. 두 번째 거는 Max 1이라고 쓴다. 세 번째는 VIO SH라고 쓴다 해서 보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이 보안 점수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동작만 시켜도 점수가 합격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스위치 주소 입력하고 보안을 쓰면 점수가 더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자, 이상 보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2 클릭하시고 엔터 EN CONFT 여기는 VLAN 70이 있습니다. 이름은 NA
마케팅, marketing. 이번엔 VLAN 80을 입력합니다. 80, 이름은 비즈니스, BU, SINESS. 자, 2단계는 두 번째는 1번 포트요. 70을 할당합니다. 1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0/1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70. 자, 이번엔 2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0/2 SW MO ACC SW ACC VLAN 80. 자, 이제 이 스위치에도 주소가 있는데 VLAN 70에 주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VLAN 70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VLAN 70 주소를 입력합니다. IPADD 170.20.0.3 서브넷 마스크 15 255.254.0.0 활성화 노샷 IP DE 게이트웨이는 170.21.255.254 엔터. 자, 이제 이 문제에서 트렁크를 하겠습니다. 24번 포트로 접속합니다. INT F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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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4, F0 슬래시 0, F0 슬래시 24, 트렁크, SW, MO, TR. 자, 이상, S2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 입력하고 테스트 해보는데, 라우터 입력 순서를 기본 설정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R1을 클릭하시고, 엔터, EN, CONF, 칸 띄고 T, 콘솔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있으므로 유저 사용자 이름은 마스터 암호 패스 암호는 문제에서 패스 감탄보 두 개. 콘솔로 접속 li con 0 로그인 로컬 유저네임을 썼기 때문에 꼭 로컬로 끝나야 됩니다. 다음 잘못 입력된 명령, 또 혹시 잘못된 명령어 입력, 이런 말이 나오면, no, ip, domain, domain, lokup 라고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것은 기본 설정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동작을 시키고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모의 테스트 부분에서는 제가 순서적으로 한번 입력을 해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라우터에서 기본 설정했고, 동작을 위해서 활성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포트 이동합니다. int 포트번호 F0 슬래시 0 활성화 노 샷. 그러면 포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50번 쪽으로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겠습니다. int f0 slash 0.50 en d 50 주소 ipadd 주소는 150.21.255.254 서브넷 마스크는 255.254.0.0 활성화 노샷 이번엔 60번 서브 인터페이스 intf0 슬래시 0.60 en d 60 ip add 자 주소는 160.21.255.254 서브넷 마스크 255.254.0.0 활성화 노샷 이번엔 VLAN 70 쪽으로 하겠습니다. int f0 슬래시 0.70 end 70 잘못 썼죠. end 70이라고 잘못 쓰면 즉시 다시 입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 주소 ipadd 그렇죠. 170.21.255.254 255.254.0.0 활성화 노샷
자, 이제 80번 합니다. INTF 0 슬래시 0.80 END 80 주소 IP ADD 180.21.255.254 서브넷 마스크 255.254.0.0. 자, 이상 여러분들과 R1의 활성화와 인터브이랜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PC0에서 PC1로, PC2에서 PC3로, PC1에서 PC2로 이렇게 세 번만 하면 됩니다. PC0을 열고 PC1로 핑 테스트 하기 위하여 커맨드 프롬프트 PING PC1의 주소 160.20.0.2 엔터 TTL이 나오면 통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 TTL 잘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 부분에 통신이 됐고, 오른쪽 PC2에서 PC3로 핑 테스트 합니다. PC2 클릭. 역시 커맨드 프롬프트 여기다가 PING 180.20.0.2 엔터. 역시 TTL이 나와야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 TTL하고 통신이 됐습니다. 창 닫기. 자, 이제 왼쪽 통신 가능, 오른쪽 통신 가능. 이제 PC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때 PC1에서 PC2로 하든 PC0에서 PC2로 하든 어쨌든 한 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C1을 눌러서 PC2로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 PING PC2의 주소는 170.20.0.2가 되겠습니다. 엔터 TTL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03 이 문제는 다 문제를 푸시고, 왼쪽에 핑 테스트, 오른쪽에 핑 테스트, 또 왼쪽 네트워크에서 오른쪽으로 핑 테스트 한번 함으로 해서 최종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